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야? 아, 더 자고 싶다. 아, 잠 많이 못 잤어요. 그 어저께, 그 오늘 아침 10시까지. 10시 맞나? 오늘 아침 9시? 9시 반? 10시쯤 방종하고 오늘 머나게 후추 좀 더 뿌리고 왔네. 아침 10시까지인가 방송하고 그러고 은행 갔다가 피부과 갔다가 정한영 나도 4박 5일 박토워크. 아이고 언니 왔나? 잠에 취한 모습 아주 섹시하구만 지볼 새끼. 존나 졸린다 씨발. 와 씨발 너무 졸려요. 죄송해요. 너무 졸리다. 와 죽어버리겠다. 볼일들 막 이렇게 보고 오고 했더니 눈 빨간 거 보여요? 물 꽤나 많이 마신 거야. 나 그냥 시원한 냉수 하나 줄래? 정이 들면 코트를 개워라도 괜찮을 듯? 재미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 AI 스피커로 한 게 그게 몇 년 전 건데 왜 2022년인데 아직도 과거에 사세요? 아니 물론 재밌게 살리면 살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거진 다 억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서 존나 재미없죠. 저는 리얼함을 추구해요. It's fucking real.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발로마? 예, 죄송합니다. 예. 졸려. 존나 졸려요. 개 졸려요. 죽겠다. 예? 네? 지금 억텐이냐고. 아니, 지금 억텐은 아니고, 그거죠. 잠 깨려고 노력하는 거지. 억텐은 아니죠. 형은 매일 봐도 못생겼. 매일 봐도 못생겼어? 고마워. 너도. 넌 전생도 못생겼잖아. 너는 전생도 못생기고 현생도 못생기고 지옥 가도 못생기겠네. 죽겠다. 아주 X같이 생겼구만 지볼 새끼. 귀여워. 세상 제일 못생긴 것들이 나한테 못생긴다 그러니까. 귀여워. 네? 아니요. 6시까지는 해야죠. 방송 켰는데. 나약한 소리들 좀 쳐하지 마요. 왜 자꾸, 예? 아니, 제가 일찍 가는 데 있어서 그럼 풍선을 그만큼 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말도 안 해요. 태훈아,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어라. 그러면 뭐라도 좀 지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 오늘은 들어가도 괜찮아. 시원하게 쏘면서, 코트야.
내 요새 너를 지켜보니 너가 참 예전이랑 많이 바뀐 것 같구나, 태훈아. 그 모습에 감동했다. 그리고 너에게 무한한 신뢰가 가는구나. 저... 자, 여기 만 개. 어우, 재밌어. 줄 테니까. 자, 여기 만 개 줄 테니까, 태훈아, 오늘 쉬어라. 오늘 시원하게 쉬어라. 그러면은 내가,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감동을 하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절대 안 일어나지. 홀리 쉣. 진짜 피곤하군요. 만 개는 110만 원입니다. 네, 알아요. 맞아요. 비빔이 나 어제 뭐 했노? 500개 고맙다. 어제 바빠갖고 못 들어왔지. 다시 보기로 대충 뭐 봤겠지 뭐. 그린 무슨 일로 그렇게 번뇌하십니까? 22볼 그리링 새끼야. 풀영상 채널에도 보니까 머리 잘 어울린대요. 사람이 선해 보인대요. 두상도 이쁘고 머리가 잘 어울려서 진짜 이 머리가 훨씬 낫대요.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이게 가스를 틀고 나한테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건지 그 유명한 가스 틀고 노이즈 마케팅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응? 왜 가스 틀고 노이즈 마케팅 하세요? 머리 미는 거 못 봤는데 또 밀기 가능? 재미없다 비빔아. 여행 다녀와서 그런지 맛이 갔구나. 아이고야. 술은 해본 적이 없어요. 호철이도 재미가 없네. 급이 급행이라는 말을 하면은 나처럼 센스있고 말도 잘하고 그래야 될 텐데 급이 급행이 아니라 나만 말 잘하고 나만 재밌고 시청자들은 존노 재밌는데. 아, 다 나한테. 아, 알았다 알았다. 나한테 다들 개그배우로 왔구나. 주지수님 안녕하세요. 사실은 다 아싸 새끼들인데 밖에 나가서 친구 사귀려고 나 방송 보는구나? 어? 내 방송에서 본 거 써먹으려고? 닥쳐! 응? 물방개 대가리. 그냥 오늘 피곤하고 지읍 같아서 네가 예민한 거야 이런. 이런 비행신. 그 정답. 머머리 지극히 써놓고 지가 웃긴다 한호 기읍기읍. 코트들이 요즘 여자들한테 안 먹힌다고? 아니? 얼굴만 봐도 좋아 죽던데 눈만 마주쳐도. 잘 먹고 잘 살아라. 넌 정말 나쁜 타겟이야. 어우 재미없어. 재밌는데? 와, 두상 이쁘긴 하다. 결혼할 곳인 노.
얘는 자존감이 왜 이렇게 높냐. 그게 근자감은 아니라는 거지. 없잖아. 그게 근자감은 아니라는 거지. 얼굴이 재밌게 생겼잖아. 나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존나 피곤하다. 내 자존감이 근자감을 보여. 솔직히 고형 배우상이긴 해. 야 그냥 자라. 오늘 쉬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휴방수당 주라. 휴방수당 줘. 어? 휴방수당 줘. 그럼 시원하게 자줄게 안방 가서. 명명한호 큰 고통 마력다 아주. 어제 방송 후에 했던 게임들 오늘 올려드릴게요. 지발 앉아서 모니터 쳐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지랄 연병하는 거냐? 무슨 일 하시는데요, 님은? 말해봐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네? 백수라고요? 아니 그럼 이런 4차 산업이나 기존에 있던 알바나 아무것도 못 해보셨으면서 당신이 뭘 안다고 노동의 가치를 논해요? 병신 새끼인가? 아, 학생이에요? 대학생? 공부 열심히 해요. 예?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요. 어, 피곤하지 고맙다. 어서온나. 형 나왔어. 방구석 찐따. 응? 밥이나 시키자. 배 안 고파. 오오오오 기변 기변. 오늘 뭔가 육사심이에 육회 땡기지 뭐. 싫다고? 알겠어. 아프리카 트윈 89 슈퍼듀크 1290 에보 갈거야. KTM 말하면 아냐. 근데 존나 고급 바이크인데. 보여달라고? 아. KTM
그놈이 철밥해 20원 샷이 먹어 먹어 이거 걸까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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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철밥피 얘기 누가 꺼냈냐 안 궁금한데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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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가 종작이 보인다. 아, 대충 하고 말건 너랑 무슨 상관? 그저 10개 쌓아놓고 팬가입 한 주제에 포토가 왜 이렇게 늘어지고 늘어난 것 같지? 한 개인가? 한 개 사서 고작 글씨색 바꾼 네 새끼가 뭘 한다고 씨발 남이 쏜 풍선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리액션이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 병신 같은 새끼 그런 의미로 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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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하게 해야지 비비미가 계속 쏘겠지 그것이 청자들의 가스라이팅이야 절대 흔들리지 마. 아이고야, 아우 아침에 일보러 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 힘이 없어 보이노.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보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귀찮아 죽겠어. 그리웠어. 뽀또 카페에서 쇼츠에 링크 댓글 고정 해놓으라고 한 개입니다 넣으셨네요. 우린 그런 아이디어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 올라갈 쇼츠들도 좀 있지. 그 성대합창 당하면서 존나 웃기고 불렀던 아저씨 그 있잖아 랄프야. 파리. 그것도 올리는 거 잊지 말고. 예. 성차차는 다시 올리지 예 그러세요 러이 맹금유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정신 좀 차리자 됐다 소래 눈이요? 존나 어렸을 때 먹었던 것 같은데 공황장애 약 드시니까 좀 낫냐고요? 아니요 저 피부과 갔다 온 거예요 어제 감성팔이 좀 해보려고 공황장애 약 먹는다고 뻥쳤는데 내 말에 굉장히 귀 기울이던 단 한 명이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훨씬 전에는 피부과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피부과에서 갑자기 신경정신과로 바뀌나요 코트님? 아 걸렸나요? 예. 그만큼 내가 힘들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사람이 워낙 강직한 사람이라 이런 걸로 공황장애약 안 먹죠 강인한 사람이라
근데 정신과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지도가 좋으신 님이요? 선생님. 저 말고 님 말하는 거죠? 가보세요. 지금 몬스터를 뭘로 보고? 아, 내일 성접 상담 맞아요. 내일 성접 상담은 티얼즈예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창렬이에요? 데미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느긋하게 가자. 데미안 어서. 우기자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합방 좀 많이 해줘.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랑 합방했으면 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그 사람 방송할 때 풍선이라도 쏘면서 아니면 쪽지로라도 보내서 코트님이랑 합방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아니면 구라로라도 코트님이 님이랑 합방하고 싶대요 라든지 뭐 이런 반응들을 찍어가지고 카페에 올려. 내가 나의 방송 안 보니까 하면서 꼭 말해줄게. 지랄하네. 나의 방송 보지도 않는 것들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이 새끼가 게스트 방송 하는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응? 그 직후식 방송이에요? 트릉이야 몇 개? 트릉이 어서 와. 안녕 형아. 형이랑 합방하고 싶어하는 몇 개 은근 있던데? 많아. 은근 있는 게 아니라 많아. 형 전기 바이크 산다며 전기 바이크는 아예 없는 전기 바이크 산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쥐약 처먹은 소리 하지 마. 아직까진 내연 기간 8년 남았어 임마. 많아. 나랑 합방하고 싶어하는 사람 존나 많아. 많은데 내가 안 했던 거야 그동안. 알지도 못하면서 이 새끼들은 무슨 내가 무슨 뭐 깊이 대상인 줄 알고 있네. 병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복귀 초에만 해도 그 전에 연락하고 왔었어 BJ들이랑. 아니 내 얘기 안 해 씨발. 얘기해봤자 병신 새끼도 믿지도 않을 거면서. 아 그냥 그래 음지 디벳 BJ로 남겨둬. 정작 나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면서. 아유 아야 저 시끄러 시끄러. 아우 마음대로 생각해. 마음대로 생각해 마음대로. 맞아 발끈했어. 싸울래?
아님. 그래, 나 음지 디벳 BJ라서 음지 디벳이라서 아무도 나랑 안 해줄라 그래. 그래. 레프트가 또 100개 고맙다. 나이따? 나이따? 고맙다. 백수 9개월 만에 취직됐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친구가 고등학교 때 코트 좋아했었잖아 라고 하길래 그랬었지라고 지금은 안 보는 척했다. 미안해. 그래, 취직해서 아주 축하한다. 잘 됐구나. 요즘 백수 새끼들이 많다던데. 할 짓 없이 집에서 그냥 똥구멍이나 긁적거리면서 인방이나 쳐보는 개병신 새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나는 그래도 딱 튀어 올라가지고 너의 가치를 이렇게 실현하는구나. 너의 자아를 실현하는구나. 멋져. 어우 야미워. 툰스톤 매기고 싶네. 몇 시간 잤냐고? 2시간? 죽겠다 진짜. 아 죽겠다 진짜. 2시간 잤어. 오늘 피곤해? 텐션이 저세상이야. 많이 피곤하네. 바로 눕는다고 자는 게 아니지. 랄프는 좀 잤는데 나는 잠을 많이 못 잤어. 저는 컨디션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뭐 받아야 되는 연락도 좀 있고 생각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몽사몽인 것 같은데. 예, 말을 잘 못하겠다. 말을 진짜 딱 잠들었는가.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은 아 그래 좀 졸린. 이제 진짜 잘 수 있겠다. 아 그래 아 좀 자자. 아, 형님 일어나십시오. 왜 방송 켜놨습니다. 머리 짧으니까 머리 빨리 감고 오실 수 있죠. 어 알았어. 어 이러고 온 거야. 지금 약간 그런 상황. 형이 안 피곤하면은 깨어 있거나 아니면은 한 번으로 바로 일어나요. 근데 오늘은 한 열. 원래는 방에 딱 들어오고 어 알어 이러잖아. 맞아요. 저는 한 12번 정도 부른 거 같아요.
11시 다 돼가면 랄프가 와가지고 알어 내가 이제 그러면은 예 아시면 됐습니다. 준비하시죠. 어 이러고 이제 바로 간단 말이야. 알어 이래.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몇 달 내내 랄프가 11시쯤 되면은 방문 열고 불 켜고 불도 오늘 전구 싹 다 갈아가지고 집에 있는 전구 싹 다 갈아가지고 존나 밝단 말이야. 진짜 병원 그 저 치과에 있는 그 조명 켜진 줄. 어 아 요즘 자야겠다. 누웠는데 형님 형님 불 켜지고 어 그래 어 왜 어 그래 원래 같으면 알어 이러는데 랄광타 형머리 민 기념으로 여게스트 부르자. 게스트 방송에서 뭐해?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엮이면은 그 방송 찾아가갖고 코트 형 어때요? 코트 어때요? 이 지랄 존나 해가지고 거기 있는 열혈들 부들부들하게 만든 다음에 그 열혈이 어? 둘 중 하나잖아. 나에 대해 족같이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막 떠난다고 협박하고 자기가 원래 방송 보던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막 심술 부리고 방에서 그러면 여비제이는 또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하고 어. 반복이야 반복. 그것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어 사이가 멀어져 여캠이랑 한다고 쳐도 그니까 내 방송 보는 새끼들이 이제 찐따 새끼들이 많아. 진짜 리얼 찐들이 많아. 어 그래가지고 합방을 하면은 그 합방하는 BJ방에 들어가가지고 존나 난장가. 우리 방송의 분위기처럼 그 방을 물들일라 그래. 여러 명이 들어가갖고 그러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야. 역캠이야 뭐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평소보다 따리수도 잘 나오고 마음 편하겠지. 좋지. 대화해줄 사람들이 많고 채팅이 많이 올라가니까 역캠들이 풀어야 될 숙제는 이제 미동도 없는 채팅창이거든. 채팅 계속 올라가고 근데 이제 코트 형 어때요? 어? 코트 입냄새 많이 나냐? 코트 배 얼마나 나왔냐? 코트 실제로 보면 어떠냐? 어? 코트가 너한테 사귀자고 했냐 안 했냐? 이런 개병신 같은 질문들을 막 거기다 쳐날리니까 예. 오늘 국힘에서 여성 정책 강화하고 한국에서 북한 정책을 공개하고 북한에 핵 필요 없을 만큼 긍정적 지원한다고 한 거 봤어? 이게 뭐노? 어서 와라. 100개 고맙다. 안녕하세요, 형님. 나 공식 방송 안 하고 싶어. 예? 내일 아프리카에 전화해서 얘기할래. 그만하고 싶다고. 쉬고 싶어.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 얼음물 한 잔만 더 줘. 예, 알겠습니다. 큰데 어딜까요? 응? 큰데 다 어딜까요? 아, 그냥 줘. 다 드셨네. 어, 그래. 그건가 봐. 번아웃? 번아웃인가 보다. 나. 풍선 안 터져서 쉬고 싶냐고. 아이, 그건 아니지. 그래도 항상 감사한 게 어제는 비빔이도 없었는데
어제 방송 그래도 14,000개 받았어. 15,000개 딱 채웠지 어제. 코트 F 공예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별로 못 받은 거야? 왜? 난 내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우리 자라맘이 100개 고맙다. 아니야 번아웃 아니야 번아웃엔 풍선이지. 공방하지 마라 리을 이용 재미도 없고 보는 거 힘듦 너 때문에 봤는데. 모르겠어 이번 아우 힘들어. 한 달에 하는 뭐 한 번 하는 건데도 힘들고 나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런 느낌이 좀 강해. 정답. 이런 비행신. 고맙다. 데미안. 되게 고마워. 좀만 힘내 박치기 공룡. 공방 안 나간다고 뭐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오늘 텐션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나 잠을 깨야 되는데 잠을 지금 못 깨고 있으니 미치겠다. 죽어버리겠다 진짜. 자고 있나서 어차피 12시 지나면은 오늘 어차피 불금이니까 토요일날 낮방송을 조질까 차라리? 푹 자고 와서? 어? 어떻게 생각해? 12시 할까 그냥? 아침 방송? 다들 자고 있나서 12시 정오 12시에 오는 거지. 그거 하고 저녁 방송도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 그거 하고 저녁 방송 해야지. 어때? 12시 오는 거? 아이고, 옐로키티 같은 100개를. 너무 고맙다. 싫어? 싫은 말은? 오늘 일찍 방송하는 건 어때? 오늘 일찍 가는 거? 방송하면 성악 때도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죽겠다. 오늘 막 미치겠다 진짜. 뭐라도 먹으면 괜찮지 않아요? 아니 배고파 배부르면 더 졸리지 인마. 커피 있냐? 커피요? 없습니다. 사올까요? 아니 와 진짜 몸이 너무 안 좋다. 시켜라 그러면. 오늘 몸만 좋으면 일찍 방송하는 건 어때? 아니 지금 약간 렘 수면 방송이야.
매운거 잠 깰 것 같아. 빨리 내 잠을 다 깨주고 싶어? 밖에서 일 보고 오면 하루 패턴이 또 꼬여버려. 원래 진짜 내가 오늘 아침에 배그 방송도 하고 피곤하면 자러 가고 낮에 방송 키자 대우나 히읗히읗 시청자들도 건강 좋아지고 일석이조지. 그런가? 자면서 깨지 못하는 이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깨는 형. 오늘은 나도 일찍 방종이 일어나 윤태훈. 내일 성악 때 파이팅 해야지. 정신 차려 윤태훈. 씨발 아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저 머리 만지고 싶다. 느낌 개좋을 듯.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모시드 배제해. 정신 안 차려질 것 같은데. 그러게. 번아웃이라니. 번아웃은 아니고. 아니 아니야, 샷 추가하지 말고 그냥 시키지 마. 아 시키요? 전대하고 싶다. 전대. 이럴 땐 전대하는 게 존나 개꿀인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저 안양사는 24살이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무슨 일 하세요? 저 그냥 백수예요. 아, 그래요?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사진이요? 네. 일단 제가 그 보내에다가 그 카톡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네. 이런 비행신. 예전에 이거 많이 했는데. 컨텐츠 하나 끝냈네. 수고했다. 수고. 아만다가 뭐야? 영어명 아닌가요? 아만다 사이프리드? 예. 연기 잘하지.
네. 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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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아, 던한테 프로포즈 받았는데 결혼은 거절했다고? 그럴 수 있지. 둘이 졸라 오래되지 않았냐? 현아랑 던이랑? 야 근데 글씨... 야 팬가이 많은 새끼들은 진짜 지독한... 정말... 혹독한 새끼들이구나. 팬가입은 해라. 어? 팬가입도 안 하고 나한테 말 걸고 있어. 친한 척하고. 역겨. 팬가입들은 해. 100개를 쏘래. 1000개를 쏘래. 어, 역겨. 그게 아니라 건빵들은 이제 채팅 치고 그러면은 좀 눈치 보이니까 채팅 안 치는 거고, 채팅 치는 건빵들은 눈치도 없는 새끼들인 거고. 어, 염치 없이 채팅을 쳐. 거기다가 자주 보는 건빵 같은 경우는 진짜 오 배기 싫지. 에드벌룬 한 개 로펜갑 할 수 있는데 그저 이 악물고 펜갑 안에 존경한다. 그니까 뭐 오프닝 때 이렇게 들어와서 방송 보고 채팅 친다는 거는 진짜 이 방송을 자주 본다는 그런 지표가 아닐까? 아니면 도저히 볼 방송이 없어서 나 켜지면 오는데 그게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잠깐만 자주 오다 보니까 이제 또 그게 나름 적응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 팬가이 고맙습니다 다들. 형 건강 걱정되는데. 아니 방송 일찍 하는 건 어때? 팬가이 갔다가 내가 잔소리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두드러 맞지는 않을까. 예,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예. 어디 가서 얼굴에 황가래를 맞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 소금 맞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돼서 아주 기본적인 예의를 가르쳐주는 거죠. 어떻게 몇 시간을 그렇게 재밌게 낄낄거리면서 방송 쳐봐놓고 팬가입들을 안 해요. 쥐약 처먹은 소리 하노. 네? 그 알뜰한 거랑 구질구질한 거랑 구분도 좀 하고 또 기읍기읍 호철 개이 욕체수 네. 강대 유발 존나하네 기읍기읍. 또 그 저 이제 방송만 봐도 에드벌룬 주는데 팬가만 하는 건빵들은 좀 컴스하긴 하지. 그치. 어 그래 대훈아 어렵고 6시 넘어서도 시청자들을 위해 게임 방송하고 오늘은 대훈이를 위해 좀 자고 낮에 방송하자. 악마호철이랑 물주먹코트 두 명 블랙할까? 쟤네들 일부러 시청자들 기분 잡치게 만드는 전자녀 많이 쏘잖아. 그지? 그 쟤네들이 되게 싫지 않아? 물주먹코트는 형 방송 스포를 자주... 쟤 둘은 다들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더 싫은 게 건방이라 놔둘게. 난영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가스라이팅이야 이거. 형님 고맙습니다. 또 안 하고 있어서 미안해 시청자. 그래 그거를 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서운한 거지. 그렇게 재밌게 낄낄거려놓고 방송 재밌게 쳐봐놓고 누워서 히덕거리고 입가에 미소 짓게 만들어줐으면 씨발놈들아 팬가입들은 해야지. 어? 울분이 찬다 울분이. 얼마나 씨발 양심 없고 이렇게 염치 없는 새끼들이면 팬가입들 안 하고 그러고들 살아. 어? 평생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 거야? 그러지든 마. 고린도 가도 777개. 아이고. 고린도 너무 고맙다. 봐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건빵들 좀 들어가고 아주 그 끝자락까지 간 건빵들은 이제 채팅 안 치고. 아 맞네. 솔직한 말로다가 저 새끼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네. 내가 좀 들어오는 방송 이 방송밖에 없고 또 재미주는 방송이 어떻게 보면 좀 나랑 좀 맞는데 내가 여기다가 너무 안 쌌다. 팬가입이라도 좀 박아놔야겠다. 이렇게 이제 느낀 애들은 거진 다 쏘지. 팬가입들은 좀 잊지 말고 합시다. 그래 팬가입도 다 하고 너무 고마워요.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지만 늦게나마 하신 게 여러분들은 그나마 내 말에 귀 기울였다는 얘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팬가 고맙습니다. 코트 오늘 커심? 아 유튜브 조회수 올려주는 게 팬가입보다 커요. 노장현님께서 유튜브 조회수 올려주는 게 팬가입보다 더 커요. 저도 유튜브를 보잖아요. 알았어요. 안 하셔도 돼요 유리. 장현님은 하지 마세요. 네. 귀엽다 귀여워.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 광고도 많이 봐주시고. 네. 아이고 신수가 환해졌어요. 고마워 고린도. 형 신수가 환해졌네요. 형 솔직히 이무진 나락 간 거 기분 좋지? 어우 신나. 어우 이무진 나락 가니까 너무 좋아. 유명인들 뭔가 나랑 조금 내 위치랑 조금이라도 가까워진 거에 대해서 나 너무 기분 좋아. 이야 신난다. 야 연예인들 존망하는 거 보면은 정말 대리만족된다. 헤헤 신나. 병신새끼. 알파야 쇼츠 각이야? 근데 이무진 나락 간겨? 뉴스 그냥 공영방송에서 이무진을 썸네일로 써버린 거는 좀 타격이 크긴 클 텐데. 모르는 척이 아니라 몰라.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어제 난 유튜브도 안 봤는데. 아직이지? 몰라 뭐 나락을 가건 말건 내 알바야. 난 남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남이 이랬다 그랬구나 그 정도지 뭐. 저 오늘 먹방 하냐고요? 아니요 먹방 안 할 건데요.
음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가수 윤태훈 씨. 님도 인방 보는 시청자 중에 그 많은 방송 중에 제 방송 들어와가지고 제 방송에서 예? 패킹 낭비하고 계시면 팬가입은 하세요. 예? 인방 시청자로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음악계에서 나가주세요, 윤태훈 씨. 당신은 제 방에서 나가주세요.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꺼져주시죠. 제 방송은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를 수용할 만한 자리가 없는데요. 썩 꺼지시죠.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좀 잠이 깨어가고 있네요. 오늘 정상방송 가능할 듯요. 아까 진짜 빨리 종료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뇌가 조금 깨기 시작했어요. 기쁜 일이죠. 아니 오늘 별로 먹방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먹으라고 강요해요? 저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어제 방종하고 볼일도 다 보고 낮에 랄프랑 같이 오랜만에 참치집 가가지고 예 참치 먹었어요. 8만원 한치 100개 고맙습니다. 감초다 감초. 엄청 맛있게 먹었어. 오랜만에 참치를. 랄프랑 뭐 냄방을 해. 다 사주지. 매니저랑 엠빵하는 인간이 어딨어. 저런 얘기 꺼내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진짜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겠지. 이말 매니저랑 엠빵이라니. 왜 난 안 사줘? 네가 뭐 했는데? 네가 나한테 뭔데? 어? 나 너한테 팬가입 했잖아. 네 방송 보잖아. 너를 위한 거잖아. 네 심심하니까. 너 내가 들어와 달라 그래서 내 방송 보는 거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야. 어? 시발 새끼네 안전. 왜 시발 새끼야? 그럼 너는 방송 왜 키냐? 알아서 자발적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방송 킨다. 왜? 내가 호객행을 했냐 뭘 했냐 방송 켜서. 응? 내 방송 방제목 들어와 보세요로 돼 있으니까 들어온 거야? 액션 만들면 안 돼? 고마워 와줘서. 제발 좀 들어오라고. 카페에 감정호소 싸지는 건 기억 안 나누? 이제 안 그러잖아. 쿨해졌잖아 이제. 500명이건 600명이건 노래 세 곡만 딱 틀고 이제 키잖아. 니들이 안 오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야, 쟤는 강퇴시켜야겠다. 채팅을 너무 잡아먹는다. 난 봐주려고 그랬더니. 불쌍.
이상한 인생이다. 형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이 천자들의 가스라이팅이야. 형 그래서 오컨 뭐? 오늘 뭘로? 어. 왕고추 100개 고맙습니다. 충전하느라 좀 늦었구나. 어, 통큰팬가이 고맙다. 고마워. 왕고추야. 자주 보자, 왕고추야. 하고 있다가 한 2시쯤 하루가 녹았네요. 이거 맞아? 응? 오늘도 대강 그냥 대충 방송하고 아이고 뭐 방송 뭐 있어요 그냥 시벌 그냥 프릭샷 켜놓고 방송 시작 눌러놓고 아무 말이나 그냥 떠들어제 끼면은 그게 방송이죠. 예? 그거 해놓고 6시간 동안 떠들면은 하루가 금방 지나는 거 아니에요. 지랄들 한다 시발. 방송을 뭐 해봤어야 알지. 아이 씨발 뭐예요. 다 나같이 방송해갖고 이게 편해 보이고 이게 쉬워 보이고 그래가지고 다 나같이 해가지고 이렇게만큼 유지가 되면은 하겠지. 왜 비즈니스끼리 똘똘 뭉쳐갖고 방송을 하겠니? 어? 지금 나같이 방송하는 사람이 누가 있니? 오늘 방송 계획 만개 채워질 때까지 대충 등 긁으면서 시부리기 하다 오슈 약발방 아님 아픈 척 하다 방종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아 선전빨이라고 그 방송 한지 12년 돼갖고 그래 내가 블루오션에 운 좋게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운 좋게 블루오션에 탑승해갖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라고. 그 말이 맞다. 방송 능력 X도 없는데 무능력한 놈이 그저 인방이라는 것을 만나서 하나의 인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뭐예요? 거의 뭐 토크온에서 주장하는 거 같은 그런 내용이네. 맞아요. 저는 운이 좋은 인간이에요. 예. 뭔가 이제 진짜 지루할 데가 없다. 막바지 고정으로 가자. 너무 재밌어. 유유. 어제 너무 어려운 맵들만 아니, 많이 나오더라. 오늘 뭐 법칙이 강해서 텐션 시벌 뭐예요? 뭐이 이게 뭐예요? 콘텐츠는 언제 하냐? 몰라요. 예. 다시는 복귀 못할 줄 알았었다고요? 라이닝님? 위에 게이지도 안 띄운다면서 이젠 일상인의 역행인 줄 아나 키읔키읔키읔 띄울 건데? 싫은데? 아니? 띄울 건데? 싫은데? 누가 100개 쏘고 1000개 쏘면 그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라고 여기다가 화면에다 띄우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병신 새끼야. 그리고 콘텐츠 할 때 이 화면에서 전자녀나 나오는 것만으로 감사해 개새끼야. 기억 눕혀놓으니까 자꾸 세우네.
지금 열이 바짝 오른 사람들이 좀 있나봐. 서로 윈윈인 갓겜 같아. 근데 어려운 맵 걸려서 별풍 못 먹을 때가 더 재밌어. 기욱 오늘 아침 일하면서도 챙겨봤다. 아 폴가이즈. 근데 진짜 개 짜증났어. 시발 개킹 받았어. 마지막 3등까지만 딱 들어가면 2500개 깔끔하게 먹고 딱 어? 푸근하게 그냥 퇴근하는 거였는데 시발 5등 해가지고. 아침까지 방송 봤던 사람들은 재밌었던 거 알 거야. 왜 네 방송 보러 온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어 코트야? 아닌데 아닌데? 아니? 싸운 적 없는데? 교자 손으로 대가리 때리는 게 시벌. 기웃 너의 불행은 우리의 하루의 즐거움이다. 잊지 마라. 기웃. 아닌데 아닌데? 싸운 적 없는데? 괜히 지들이 열받아갖고 나한테 불나방처럼 부딪히는 거지? 아무런 타격감이 없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약간 독이 바짝 올랐네.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상처를 줘야지 이 새끼가 발끈할까. 다른 BJ도 시청자들한테 욕 싸지르냐? 존나게 싸지르는데? 나 정도로 매너 지켜주는 사람 없는데? 그냥 개무시하지 사실은. 그러게. 아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판초 오늘 졸비네. 다른 BJ랑 비교를 왜 해? 그럼 다른 BJ 보러 가. 너 대우해주고 너 막 어? 막 부둥부둥해주고. 아이고 오셨어요. 아유 어서오세요. 오늘 재밌게 방송해볼게요. 오늘 꼭 지켜봐주세요. 글로 가. 글로 가면 되잖아. 나한테 자꾸 막 뭐 태도를 강요해. 아니 글로 가. 대우 잘해주는 방 가서 장담할까? 10명 이하 있는 방에선 너한테 네 닉네임 불러주면서 인사해줄 거야. 근데 그것도 존나 소울리스로. 안녕하세요 누구님. 안녕하세요. 하이. 그나마 그 사람들한테 너가 잠재고객으로 보이니까. 근데 네 들어오고 나서 한 말도 안 하거나 채팅도 안 치고 있거나 그러다가 어? 네가 팬가입도 안 하고 있잖아? 그냥 너는 그냥 투명 인간이야. 주제 파악 좀 해라. 주제 파악 좀. 아닌데? 아닌데? 나 대우받는데? 어디 가든지? 어떻게 대우받는데? 보여줘봐. 아니 형이 이해해야 되는 게 쟤는 형 방송이 직장이야. 진지하다고. 아닌데? 아닌데? 정겹게 인사해주는데? 아 진짜? 아 그래? 아 진짜 그렇게 정겹게 인사해준다고? 어디 방송에서 그렇게 정겹게 인사해주는데? 말 좀 해봐. 있어. 아니 말은 안 해줄 거야. 나만 갈 거니까. 근데 나만 알 거야. 있어 그런 데가. 안 알려줄 건데? 안 알려줄 건데? 알려주지 말아라. 어. 어떻게든지 날 밖에 보려고. 존나 귀엽네. 어? 코트보다 정겨운 곳 있냐? 시비 걸어주잖아. 할 말만 하지게. 기웃 기웃이 시이볼 새끼. 귀엽네 시보롤 새끼. 시벌 그런 데가 있어요. 어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우리가 지금 좀 약간 기싸움 한다 그래서 그지들 현실에서는 대우 못 받으니까 여기에서라도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게 역겹다 막 이런 채팅은 어 좀 그렇지. 장난은 장난으로 넘겨야지.
왜 착한 척 하냐고? 아니 거기 한 글자가 거... 빠졌다. 그지들이 아니라 상거지라고 해야지. 상거지 새끼들. 이 거지 개버러지 새끼들은 대우를 해주면 안 돼. 왜냐하면은 이 새끼들은 개돼지 쓰레기 새끼들이거든. 어. 네 말이 맞았다. 이렇게 대우해줘? 어? 좀 챙겨줄 때 본인들의 권리들을 챙겨가. 비응신 새끼들아. 어? 모르겠다. 생각이 고맙습니다. 형 오늘 복귀 보니까 약발방하면 최소 한 명은 자살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가자. 삭발 기념 미스테리 흑요제. 언제 챙겨줬다고 지알이지 키읔키읔키읔 마방 가려니 2월달만 해도 뭐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 모습은 사라졌네. 응? 뭐? 왜? 나 폰 좀 보고 있었어. 야, 좀 편해졌냐? 긴장해. 왜? 뭔데? 뭐가? 응? 뭐? 응? 왜 그래? 아무리 급해도 방송 중에 본 보는 건 아니지 형. 그럼 니들도 방송 보면서 카톡은 읽지 마. 아, 방송밖에 못 보겠네. 카톡이 안 오는 걸? 어쩌지? 고소할게요. 너 죽거나 죽자. 아, 나에게 보내기 있는데 아, 나한테 카톡 보내기? 그거 뭔가 자기 하고 싶은 뭐가 좀 생각나는 거나 뭐 메모장으로 쓰는 거 아니야? 카톡 그냥 지울까? 알지만 돼. 요풍이 마려우면 말로 해 시골. 아닌데 나 심심이 있는데. 아닌데 이루다 있는데. 아니 그 AI랑 대화하면 좋아요? 많이 하세요.
죽여줘. 운동군.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놀리는 게. 아닌데 아닌데 시골 새끼야. 형 유튜브로 다시 갈게. 생방을 보니 내가 이상해지네. 사실 잠 깰라고 한 거야. 뒤에 손바닥 자국 남기고 싶게. 사실 잠 깰려고 한 거야. 나 시청자들 존중하지. 좋아하지 시청자들. 싫어하면 이렇게 매일같이 방송하겠어. 장난인 거 다 알 텐데 이걸로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을까? 뭐야? 나 무서워. 응? 다중인격 같다고? 근데 아까 내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장난치면서 싸울 때, 여러분들 약 올릴 때 내가 도끼가 차보였나? 나 도끼 없었는데. 유튜브 땐 그냥 그랬는데 생으로 당하니까 도끼가 오른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도끼 오른 사람들은 다들 시청자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난 도끼 하나도 안 차올랐는데 무슨 도끼가 있어 내가. 아 색복? 그건 좀 있지. 그건 좀 야무지게 있지. 부디 요즘 들어 비호감 들게 멘트한다. 근데 인방을 보는 게 뭔가 현실을 잊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좋은 말만 듣고 어떻게 살아. 나도 억까 존나 당하는데. 시벌 컨텐츠 진행해요. 현실 잊으려고 현실 도피성으로 인방 보는 거야? 나도 현실 도피하려고 방송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졌네? 혼자 열만 받았네. 이게 뭐예요? 아무튼 유튜브 광고 제거 시간 적어서 죄송요. 그 광고 제거 끝머리 클릭했다가 다시 영상 본다 그래도 광고 나와요. 평가 고맙습니다. 에드블럭 써준다고? 써라. 써, 거지 새끼야. 쓰든지 말든지. 그래, 광고 안 보고 방송 보는 거 그래 참 대단하다. 그래,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피해? 그래, 해. 써, 써. 마음껏 써. 찐따들 손바닥에 올려놓고 쥐락펴락 하는 게 역겜비급이네. 방송 편하게 잘하네.
진짜? 얼음물 하나 더 줘. 아니 이거에다 줘 그냥. 여기에 여기 있잖아. 저 풍선 좀 놔주세요. 풍선 좀 주세요. 풍선 좀. 어? 둥글레차님께서 에드볼륨 단계를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뭐 너? 정말 감사해요. 근데 애벌레도 돈이 됨? 애드벌룸 몰라. 뭐도 되겠지? 형 빨리 오쇼하자. 이무진 나락간 거 즐겨야지. 나 이무진 나락하고 나랑 아무 상관없어. 난 그게 제일 좀 쓰레기 같은 인간들 부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연예인 나락가거나 누구 유명한 사람들 나락가거나 그러면 꼴젓 하는 새끼들. 아우 꼴좋다. 아이 좋아 이런 새끼들. 아이 개운해 이런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자신의 처량함과 어느 정도 그 가까워졌음에 만족하는 그런 웃음들 아니야? 진짜 못된 거지. 몰라, 나는 크게 이렇게 감정에 동요가 안 되던데. 예전에는 나도 시청자들이 막 욕하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막 욕을 막 했거든? 누가 날아가거나 그러면은 아이 씨발 꽃이다 아이 시원해 야이 개운해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별로. 나한테 뭐 딱히 피해준 사람 아니면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되건 나한테 뭐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남의 흥망성쇠가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안 주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삶 아니야? 그나마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남이랑 비교하면은 불행해진다 그랬잖아. 남이 잘 안 됐을 때 뭔가 안에서 희열이 차오르면은 그건 굉장히 좀 열등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왜냐면 먹고 살기 어렵고 어떤 누군가가 성공하거나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 보고 영감을 받는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병신이지? 나는 왜 이렇게 능력도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 자기 탓하면서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런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솔직히 20대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하다못해 30, 40대도 열등감이 가라앉지 않으면 이거를 못 깨달으면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진짜 30대, 40대, 50대 가서도 그런 열등감에 똘똘 뭉쳐갖고 그런 굉장히 방어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 나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건 진리인데 이거 진짜 깨달아야 된다고 봐. 나 여러분들도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 근데 나한테 뭔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이제 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제 좀 나랑 좀 사이가 안 좋거나 나랑 뭔가 좀 그런 게 좀 트러블 있거나 근데 이런 사람이 좀
불행해지면은 그건 예전에 또 좋기도 했거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딱 뒤지기 좋게 생긴 거야.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또 희열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 불행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남한테 이제 아예 관심이 없어져 버렸거든. 여기까지 온 데가 존나 오래 걸린다. 여기까지 온 데가 말은 쉬워. 근데 직접적으로 실천하기가 존나 어려운 거야.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은 쉬운데 여기까지 온 게 진짜 어려운 거 같아. 나 옛날에 열등감 장난 아니었거든. 또 모르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열등감이 생길지. 근데 뭐 지금은 솔직히 막 열등감은 안 생겨. 각자 나름대로 뭐 추구하는 바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맞지 않나. 머리 깎고 나니까 뭐 이렇게 자꾸 존나 스님처럼 얘기해. 존나 멋있네. 그러니까 나는 좀 저 불교를 믿었어야 됐나? 열등감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아니야. 근데 그 열등감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감정은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돼. 사실은 그냥 진짜 내 할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열등감 같은 게 안 생기지. 왜냐면 그런 감정이 있어봤자 나한테 도움 일도 안 되니까. 뭐 12년 동안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그냥 원동력은 솔직하게 말해서 내 재능이지. 뭐 남들을 밟고 일어서겠어. 날 무시했던 새끼가 있네. 씨발놈. 언젠간 씨발 내가 네 새끼를 또 짓밟아 주겠어. 이런 막 그런 뭐라 해야지? 이런 뭔 악 뭐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악바리 근성? 그런 거? 도끼, 발악, 막 이런 거. 승부욕.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 나는. 나는 시청자들한테 무시받았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시받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뭐 그런 걸로. 이 역시 동당하셨네요, 주지수님.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좀 내 자랑 같네. 형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해외로 여행 갈 생각 없어? 가볍게 무시할게. 아, 내가 학창 시절 때 나를 때렸던 애? 걔는 전국구로 노는 애니까 당연히 내가 못 해보지. 덩치도 막 이러고 씨발 막 주먹도 존나 큰 막 구마적 같은 새끼인데.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학폭 근절 또 학교에서도 굉장히 지금 약간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그럴 일이 없잖아. 학폭 같은 게 많이 없잖아. 아, 그때 나 때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스스로 해결했어야 됐어. 소각장 가가지고 쇠파이프 들고 그냥 조져버릴까 생각했다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좆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 그리고 학교를 안 갔었지. 가슴 아픈 얘기다. 근데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나한테 나쁘게 했던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들, 좀 악연들? 토크온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VR 콘텐츠 할 생각 없어? 근데 그런 악연들은 예전역에 그냥 다 잊어버린 지 오래라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진짜 큰 어떤 영향이 있고 그랬으면은 그거에 계속 얽매여서 살았겠지. 막 술 먹으면서 진짜 막 울면서 막 아씨발 그때 막 이러면서 막 그 계속 그런 얘기하고 그 방송에서 기왕 뭐 얘기가 나온 김에 학폭이라든지 이런 주제들, 이런 키워드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나 그냥 한번 얘기하는 정도지 크게 생각이 안 나.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나와의 그런 악연들? 근데 그런 악연들이 있어도 물론 굉장히 좀 이 불합리했지. 그런 관계들이 지옥구에서 일장 먹는 놈인데 전라도 목포에서 일장인데 그 수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도 같은 학년 중에 일장인데 그럼 무섭지 안 무섭겠어? 유도 배우고 막 이런 앤데 운동을 배운 앤데 무섭지. 내가 못해보지. 좀 불합리하게 이렇게 막 쳐맞기도 하고 뭐 걔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뭐 그런 걸 느꼈지. 그런 걸 느껴도 또 같이 놀 때 재밌을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거에 대한 울분이 뭐 내 삶의 원동력이 되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 뭐 내 쌍에서 그런 학폭당해갖고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 그 새끼들이 생각났다. 이 악물고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서 이 새끼들 사회에서 짓밟아줘야겠다. 근데 걔네들이랑 떨어지게 되고 난 나만의 삶을 살다 보면은 걔네들 생각도 안 나. 진짜로. 그거에 얽매이는 인생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 나 같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난 잘 잊어버려. 나한테 고통 준 사람들을 잘 잊어버려. 시절에 잘 나가면 뭐하노 결국 나이 먹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면 네가 승리. 뭐 그게 막 나한테 큰 영향을 주진 않지. 왜냐면은 나는 나의 삶이 있고 그들은 또 그들의 삶이 있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한테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한테는 어떤 영향을 준 사람일 텐데 내가 나만 당한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는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해. 오늘 존나 스님처럼 얘기하네, 씨발. 근데 이게 팩트 아니야? 나도 누군가한테 나쁜 영향을 줬으면은 그만큼 내가 누군가한테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거 보고 뭐라 그러더라? 뭐 그거 아니야? 뭐 카르마 이런 거 아니야? 순환? 순환.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냥 업을 안 쌓고 살면 되는 거지. 지금 업을 안 쌓고 살고 있어. 업을 안 쌓고 살고 있지 지금은. 윤회안이라 그러나? 맞네, 윤회안. 근데 나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마음 안에 상처가 있고 누가 막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생을 잘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좆대더라고요. 예. 그 원래 맹자가 한 말이었어. 공자가 한 말이었어요. 복수를 하려거든 강가에 앉아서 그냥 기다리다 보면은 알아서 떠내려 간다고. 그 말이 팩트더라고요. 예. 그지.
100개 고맙습니다. 공연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머리 깎고 나니까 존나 무슨 해탈한 사람 같이 얘기하네. 공연드립니다. 존나 해탈한 사람처럼 얘기하네. 이제 슬 컨텐츠 시작하시죠. 아니? 싫어요. 싫어요. 전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예. 전 그 누군가한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오짐을 갈기러 갈 거고요. 오짐 싸고 와서 그때 와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왜냐고요? 제 방송이니까요. 예. 그 누구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여기 씨발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개새끼들아. 어? 알겠어? 이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씨발 내가 오줌 싸고 가서 컨텐츠 할게요. 센척 그만해야겠다. 오줌 싸고 컨텐츠 할게요.